대전 씨와 유성구가 맞춤형 경청 토론회를 갖고 유성 복합 터미널 건립과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실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유성구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지역 최대의 숙원 사업인 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유성시장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상인 보호책 등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반석천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와 온천로 가로등 개량 공사, 신성지구 구시가지 도로와 보도 정비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